입장해주실래요? 네. 마이크 좀 차고요. 카메라 앞에 좀 하시네. 아니 배터리 이런 거 떨어져 있네. 어디로 가라고 있다. 갈 데가 없어. 좋네 이렇게. 오늘은 색깔이 좀 맞네. 네. 단체복 이런 거 안 맞춰요? 그래 우리 저기 뭐 이름 하나 정해서 빡! 빡티! 개인 사비로 해주시면 점퍼까지 포함해주세요. 아 야, 소득 공제 되네. 나 이거 안 한다. 소득 공제. 오늘은 뭐예요? 듣지도 않아. 인사해야지. 저번 시간에 인사도 안 하고 선 시작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PD 명칭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인사 한번 네. 아 저부터 하네요? 네. 아 저부터. 예. 메타박 대표의 빡길입니다. 빡인 이유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빡쳐가지고 빡길입니다. 잘 빡치거든요. 네. 서로 예의 없게 가는 컨셉인가 봐. 아, 이 컨셉이 이런가 봐요. 아니, 컨셉은 뭐? 평소죠, 평소. 아, 평소? 평소? 이런데? 와, 사람 죽이네. 아, 몽댕이 하나 갖고 와, 죽이네, 진짜. 와, 연출 죽입니다. 아, 빨리 합시다. 본인 소개. 한번 끝으로 다 했잖아요. 아니. 아 나? 네. 어. 저는 좀 민망하긴 한데 99 PD입니다. 왜 99냐? 제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99학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교를 떠난 적이 없고 화석처럼 이렇게 여기 빨리 돌려주세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99학번 선배입니다. 그래서 99PD. 네. 오늘의 질문은 어제의 질문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아니, 어제는 솔직히 좀 미안한데 우리가 이제 짭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제작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아, 그 클라이언트가 질문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드렸던 질문이고요. 그럼 어제 화이트 밸런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촬영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카메라 세팅 순서 좀 알려주세요. 아, 순서를 먼저 알려주겠네. 아, 뭐 그럼 가로치고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법,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그 다음에 색온도에 대한 설명. 거기다가 렌즈 미리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리수. 우네, 울고 있네. 미리수는 무리수 아닌가요? 네? 다시 한번. 아, 이렇게 쓰라고 지금 드립을 치는데 자꾸 놓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럼 뭐. 카메라 세팅 순서, 그럼 전원을 켜야 전원을. 뭐 이렇게 알려줘요? 아니면 어떻게요? 요즘 더 친절하게 우리 학생들이.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뭐 어떻게 하라고? 친절하게? 구호PD님. 네. 여기로 다시 와주시고요. 미안합니다. 난 일 생각했어. 카메라, 카메라하고 전원을 킨다. 전원을...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열면 켜져요. 그리고 그럴 땐 오토 누른다. 그리고 렉을 누른다. 엄청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 자동차도 아유. 오토인데 얼마나 좋아하면 차 오토예요? 저 스틱이 아니라 피디님도 오토? 농담이고 이 체크사항을 좀 알려주면 되겠네요. 일단 순서니까 카메라 세팅 순서니까 처음에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일단 뭐 조리개부터 딱 열었는데 이제 수치가 나오면서 밝으냐 어두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을 보고 적정한 노출 조리개 값을 설정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가 초 단위로 있죠. 그 뭐 30분의 1초, 60분의 1초, 뭐 100분의 1초, 120분의 1초 막 이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1초도 있고. 카메라마다 이제 그 설정은 이제 다른데 개괄적으로는 셔터 스피드가 몇으로 돼 있냐. 보통 60 맞죠? 예. 100분의 1초로 놓으면 형광등을 잡아낸다는 거지. 나볼까요? 지금? 맞죠. 형광등 PD님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벌벌벌이 아니 내가 제가 그 실제로 독일 갔을 때 네. 거기 헤르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찍었는데 실내에서 영화관에서 찍었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60분의 1초로 찍었던 거지. 걔네 50분의 1초로 찍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 액정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몰랐어 나 솔직히 어렸을 때라. 근데 이제 갖고 와서 보니까 이제 벌벌 떨리는 거야. 그걸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그 다큐를 보면 그 떨림이 들어가 있어. 누구한테 안 올랐어요? 미프로한테. 누가 나를 올랐네. 와 이거 잘라서 쓰면 짤 되겠는데. 나라마다 이 헤르츠가 달라요. 네. 그래서 카메라 우리나라에서는 60분의 1초로 놓고 보통 찍는다. 그런데 바깥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태양은 사실 엄청나죠. 태양은 그 셔터 스피드의 어떤 뭐 1초에 몇 번 깜빡거린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태양은. 하여튼 바깥에서는 이제 이런 셔터 스피드 아무리 올려도 그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의 그 어떤 지속성, 깜빡거림은 엄청나다. 엄청난 속력이라서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실내에서나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기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초당 깜빡거림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춰줘야 그 깜빡거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ISO를 봐야겠죠. 감도라는 얘기인데 몇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냐. 근데 뭐 이런 카메라는 감도가 ISO 개념이 아니라 그건 이제 시내 카메라에서 ISO고 그치 개인인가 이거? 이제 비디오 카메라는 개인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맞아요. 개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0 물론 이제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개인 ISO를 올리면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크노이즈. 그러니까 어두운 색 부분에 거기에 자글자글 거림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키면. 근데 이게 막 어떤 빛이 충분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풍부한데 모터로 전자적 신호로 그런 힘으로 이거를 밝게 해요. 뭐 연출 의도이지 않은 이상. 근데 부득이하게 막 갑자기 이거 꼭 찍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두워. 그렇다고 이거 다크노이즈 가져가니까 찍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 개인을 높인다. 확 높이면 보여. 딱 보이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차차차차차 가죠. 자글거림이 가죠. 근데 막 그 다큐멘터리나 현장 르포 이런 데서는 당연히 써야지. 못 찍는 거보다 나니까. 막 범인 따라가고 막 귀신 나오는데 뭐 보여야 되는데 막 켜가지고 막 가고 오토 설정해놓으면 막 카메라가 그 자기가 막 돌아가지고 그 다크노이즈 생기든 말든가 그냥 자기가 셔터 스피드 조정해서 막 맞춰버려요. 근데 이제 화질의 어떤 고화질이나 혹은 저 퀄리티적인 부분은 이제 버려야죠. 포기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그 세 개? 이게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깊이 얘기하겠지만 처음 카메라를 딱 키면 조리개의 밝기 그 현 상황에서의 어떤 적정한 노출을 봐야 되고 셔터 스피드가 그 환경에 따라서 제대로 세팅이 돼 있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필요한 때 올라가 있나 아니면 없어도 되는 환경에서는 0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포커스. 포커스가 수동으로 되어 있냐 자동으로 되어 있냐 그리고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되었을 때 잘 맞춰주느냐 금방 아니면 내가 손으로 빨리 링을 돌려서 빨리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제 세 개와 포커스를 딱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줌 들어왔다 나갔다 사이즈죠. 이렇게 찍을 거냐 이렇게 찍을 거냐 이렇게 찍을 거냐를 선택해서 뭘 눌러요? 렉을 누르는 거죠. 녹화 그러면서 일단은 찍는 거죠. 그게 순서지 않을까요? 좀 틀리는 게 있나? 보통 그 세 가지 보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방금 구호 PD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은 전자적으로 전기 신호로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증폭 그야말로 증폭 네. 이제 사진이면 ISO가 높아지면 이제 그 입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 필름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는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그 입자 상태를 크게 만들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커지니까 만약에 그 입자 안에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빛이 닿지 않는 곳은 노이즈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블랙일 경우에는 블랙 노이즈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블랙 노이즈가 많이 보이니까 이제 개인은 0dB에서 필요하면 저는 한 9dB까지는 뭐 이런 카메라에선 괜찮다고 봐요. 근데 9dB 이상 올리면 연출 의도가 있어야 또 그런
걸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귀곡산장을 찍으면 노기가 자작을 하면 또 뭐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쓰겠는데 이제 한 0dB에서 뭐 한 9dB 정도 왔다 갔다를 한다 쌤 치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0dB로 찍으시는 게 아마 화질이 제일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풀샷에서 포커스가 나가기 쉬워요. 풀샷인데 포커스가 왜 나가느냐. 포커스를 매뉴얼로 쓰시는 분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CCD가 작기 때문에 피상의 심도가 깊어요. 이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CCD가 이게 1인치 되나 모르겠는데 CCD가 작을수록 피상의 심도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렌즈 광학적으로는 포커스가 안 맞아 보이는데 피상의 심도 때문에 맞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풀샷에서 포커스가 나가 보이는 거죠. 타이트는 포커스가 나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심도가 얕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으면 사용자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근데 풀샷일 때 포커스를 타이트로 놓은 상태에서 고정으로 그냥 만지지 않고 풀샷으로 빼면 풀샷에 대충 맞아 보여요. 요 사이즈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조리개와 게인을 다 올리고 ND 필터를 올려요. 그러면 심도가 얕아지니까 포커스를 다시 보실 수 있어요. 풀샷일 때.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풀샷일 땐 포커스를 오토로 한번 푸시를 해주시던가. 그러면 풀샷에서 포커스가 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네.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불 좀 꺼도 될까요? 이불 꺼도 되는데? 불을 안 껐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아, 오케이. 뭐가 재밌어, 이 양반이 지금. 조명 세팅을 왜, 이씨. 아니, 이게 밝거든. 아니, 근데 에어컨. 다시 해야 돼요? 에어컨은. 아니, 다시 안 해도 돼요. 조명을 이렇게 신경 써놓고서 다 켜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아까 여기 주사선 본다고 하셨잖아요. 깜빡임 본다고. 아, 그랬구나. 아, 그렇지. 깜빡깜빡 한다.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켜가지고 노출, 적정 노출을 항상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적정 노출 도대체 어떻게 맞춰요? 그 가서 그런 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환경에 가서 오토를 눌러봐. 맞아. 오토를 누르면 얘가 제시하는 적정 노출 값이 여기 나와요. A라고 딱 떠가지고 아 그러면 아 얘가 가리키는 건 3.1이구나. 그러면 다시 수동으로 바꿔. 그럼 그게 고정이 돼요. 이게 돌려도 네. 그렇게 적정 노출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거기가 너무 밝다 밝아가지고 얘가 감당을 못한다 그때 이제 ND 필터를 써요. 그래서 ND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딱 하는 거.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뭐 ND를 3개나 올려놓고 이거 아무리 뭐 해도 안 나와요 막 이래. 너무 어두워 카메라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요. 근데 가서 보면 야 ND를 다 껴놨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당황하지 말라. 다 이거 어차피 기계적인 거라 다 이유가 있다. 내가 못하는 거지 카메라가 잘못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고장 났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건 맨 마지막에 생각해도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빡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셔터 스피드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연출에 따라서 이제 막 운동감이 있거나 막 축구 경기 그런 경우나 연속적으로 흐르는 막 물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 빨리 올리는 게 좋죠. 왜냐면 잡아내니까. 그 이에 셔터 스피드를 내리는 경우 막 전철에서 사람 가만히 있고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거 잔상 남고 이런 연출 기법에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죠. 그건 뭐 옛날에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그렇게. 아까 포커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포커스를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후반에서 웬만큼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두우면 노이즈 있는 걸 감안해서 밝힐 수 있고 이제 너무 밝은 거는 이제 색깔이 없어지는 거를 감안해서 낮출 수 있고 화이트가 바뀌었으면 화이트를 바꿀 수 있고 그쵸. 하지만 포커스는 나가면 맞출 수가 없어요. 끝. 샤프니스를 아무리 올려봐야 그만큼 안 나와요.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커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 제일 중요한 거 포커스. 눈 똑바로 두고 네. 봐야 된다 이거지. 네. 왜냐면 이게 액정이 조그맣거든. 근데 맞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가면 끝. 못 팔아. 포커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포커스가 관과하는 게 맞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카메라 선택할 때도 오토포커스 잘 되는 거. 뭐 FX3. 그 예, 소니사에서 많이 나오죠. 예. 요즘에 장난 아니잖아. 예, 얼굴 인식되고 예. 뭐 이렇게 트래킹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이제 포커스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유의 카메라를 찍을 때 포커스만 잘 맞추어 주시면 더 쨍쨍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CCD가 작아서 한계는 있지만 이제 웬만큼 시내 카메라를 어설프게 쓰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다. 예, 잘 보인다. 네, 틀리면 완전 풀샷에서 망한다. 예,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영찬 PD님? 그쵸. 우리 학생들이 ISO 효과 우리 학생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오케이. 강과하는 게 진짜 포커스인데 포커스에 대한 중요도도 알려주셔서 학생들도 포커스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카메라를 포커스. 찍지 않을까요? 포커스가 중요하지. 못 판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포커스. 포커스 나가면 네. 수평 수직은 할 수가 없어. 수평 수직은 좀 틀어져도 돼요. 좀 그 화면을 포기하고 크롭해서 편집 때 이렇게 수평 수직 맞추면 되니까. 그다음에 미리수. 그 색깔 뭐 바꿀 수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잘 안 맞아도 얼굴이 좀 노라면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포커스는 할 수가 없어. 포커스 안 맞으면 GG. 지금 뭔가 이렇게 주섬주섬 빨리 해야 되지. 빨리 지금 나온 대로 미리수 알려달리잖아.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퇴근이 아니라 일하러 가야 된다고. 빨리 일하러 가고 싶으면서 일하러 가러 일하러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짭이니까. 아니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랑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다 된 건가? 네. 이 정도면 돼요? 아니 근데 모르면 더 물어보라고. 메타 그쪽으로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좀 찾아와서 만나는 건 좀 그렇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모르면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납시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렌즈가 미리수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 안 보이구나.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 여기 앞쪽에. 제가 맞춰 135, 85, 50, 35, 24, 16 거의 다인데 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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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 표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수. 캠코더. 지금 하신 경우는 이제 줌 렌즈죠. 그게 미리수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단 렌즈라고 이걸 끼면 이 미리수밖에 안 보여요. 그 50mm부터 이제 표준 렌즈라고 해서 보통 50mm. 사람의 눈에 보는 시각과 거의 같다. 뭐 똑같진 않겠죠. 근데 그 미리 화각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50mm로 이제 표준으로 잡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T1.5가 이제 조리개가 이 정도 열린다. 그리고 50mm다. 화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좀 더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망원 계열로 이렇게. 85mm. 여친 렌즈. 얘는 이제 135mm. 더 멀리 있는 거를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겠죠. 얘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넓어지는 거야. 얘도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 포커스. 눈 똑바로 두고. 네.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려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한 이 50mm 렌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무조건 그치. 이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쓰면 좀 더 이렇게 앞에 마치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50mm 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하고 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이 85mm 렌즈는 이제 캐논 렌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친 렌즈라고 여자친구 찍어줄 때 이 85mm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 화각으로 이제 웨스트 정도나 아니면 풀을 찍어주시면 뒤에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제 아주 포착도 잘 되는 85mm 정도의 화각을 가진 이 렌즈라 이제 여친 렌즈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35mm는 이제 사람 이거는 조금 활용도가 높아요. 50mm의 강점을 가지면서 좀 더 와이드를 좀 할 수가 있어요. 50mm로 찍다 보면 좀 편안은 한데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50mm의 느낌도 가지면서 조금은 와이드한 화각을 가질 때 35mm. 이 밑은 예, 광각단이라 왜곡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거까지는 그렇게 큰 왜곡이 없어서 인물까지는 어떻게 보면 찍는 사람 편에 의해서는 35mm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 24mm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인물이 별로 안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붕어처럼 인물 얼굴을 똑같은 렌즈 각도로 찍었을 때 이 광각단으로 오면 약간 붕어처럼 가운데가 좀 더 튀어나오고 이 옆이 좀 줄어드는 그런 행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곡이 있기 때문에 24mm부터는 인물을 찍기보다는 뭔가 풍경이나 건물 뭐 아니면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화면을 좀 보여줄 때는 24mm 이하부터 좀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아까 뭐 렌즈 하나 더 갖고 오셨어요? 이거. 이건 줌렌즈. 이제 여기 보면 24에서 105mm. 그러니까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런 줌렌즈와 얘 단렌즈의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이렇게 편한 렌즈가 있는데 줌이 되는 렌즈가 있는데 왜 이런 렌즈를 사용할까? 문찰까요? 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답은 메타버스 속에서 정답은 메타버스 속에서 공개합니다. 모르면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납시다. 같은 거를 이게 24mm부터 105mm까지인데 똑같은 이 렌즈로 24mm와 이 렌즈의 24mm는 똑같아요. 그 찍으면 촬영하면 그 화각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똑같이 찍은 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제 그 이 피사체에 묻어 있는 이 디테일이 이제 단렌즈는 좀 더 이제 잘 표현이 되고 줌렌즈는 이 부분이 이제 색깔이 조금 이상하거나 이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냐라는 거는 글쎄요. 활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샷 사이즈를 계속 막 바꾸면서 찍어야 된다. 순식간에 렌즈를 뭐 갈아 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훨씬 좋죠. 이제 그게 아니라 한 커트 한 커트 정교하게 찍으면서 간다. 아니면 뭐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들이 같이 동시에 찍는다. 이럴 때는 당연히 단렌즈로 찍으시는 게 훨씬 퀄리티는 더 좋겠죠. 쉽게 얘기해서 저기 딱 봐도 한 우물만 판 애들이 화질은 좋겠지. 그렇죠. 아 좋다. 한 우물만 파면 하잖아. 잘해요. 근데 다른 걸 못해. 얘는 다 하잖아. 얘 멀티잖아 멀티. 그래서 줌렌즈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얼만큼의 퀄리티를 내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렌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친절히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간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PD님들 그래서 메타빡타까지 인사 예.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뭐 이프렌드 내 메타버스에 접속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질문 주시면 저희가 질문 이제 바로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네. 난 못해. 말 잘하네. 저는 그냥 의지할게요. 끝! 안녕! 안녕! 아 여기 의지하면 되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